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코세스, 액세스바이오, 이렌텍, 인터파크, 이구산업, SK이노베이션, 넥스사이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이마트, KMH, 카카오, 액세스바이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코세스,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에코프로비엠이 들어있네요. 맥스트, 삼성전자, SM, NC소프트, 메가MD,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입니다. 액세스바이오 역시 들어있고요. 이구산업, 대한전선, SK이노베이션은 각 경제 채널 모두 꼽은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코오롱인더, 인터파크, 덴티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또 체크해봐야 할까요?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좀 강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게임은 뭐 아편이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들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주가들이 눌리게 됐는데 중국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이제 규제가 나타나게 됐을 때 각종 산업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 타깃이 이제 사교육에서 좀 게임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신작 게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부터 이제 2분기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부터 신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밀려 있었던 그런 신작 게임들이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퍼져나가면서 게임 업종 내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신작 게임이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이제 넷마블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가장 좀 이제 대작 게임들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펄어베스 같은 경우도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굉장히 좀 큰 주가의 모멘텀이 나타났었고요.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MMORPG의 한 획을 그었었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매출이나 이런 성공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한동안 좀 이제 일매출이 꽤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나 이벤트로 상당히 좀 많이 만회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리니지 M과 리니지 수임 으로 일단 견조한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또 MMORPG 뭐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게임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에다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게 됐을 때 예상대로에 대한 그런 실적들만 나오게 되더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게임 섹터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좀 부담들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눌린 주가가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약간의 좀 상방 라인을 좀 그려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NC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이제 100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주가가 사실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의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알겠고 지금 주가도 매력적인 거 알고 신작도 다 알겠는데 네. 사실 중국의 규제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작용을 할까요? 어떨까요? 물론 어제 약간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또 글이 네. 삭제되면서 또 텐센트는 또 정책을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제 게임 섹터를 규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랑도 좀 연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는 게임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다 게임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 섹터 자체를 좀 죽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면 메타버스에 좀 큰 획을 좀 그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게임을 단순히 이제 아편으로 하기에는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큰 산업입니다.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전거래일에 이미 한번 주가에 선반영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원래 이제 이벤트들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좀 강하게 이벤트를 받지만 그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이벤트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전거래일처럼 그렇게 큰 패닉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까지 좀 몇 개 들어봤고요. 오늘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0.25% 정도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80만 8천 원 정도 흐름이니까요.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C소프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덴티움입니다. 네, 뭐 제가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들이 계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고, 그다음 수출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6월달, 7월달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수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수와 대비를 했을 때 임플란트 경험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스틴 임플란트랑 덴티움은 중국 시장의 25%, 2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오스틴 임플란트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만 사실 성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기타 지역 신흥국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 진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형적인 성장은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내 임플란트 제조 인허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진행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또 업체가 또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들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주가 위치가 높아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업황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덴티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오스텐 임플란트도 2%대 강세, 뭐 덴티스, 디오까지도 모두 강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력은 약간은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동안 오스텐 임플란트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스텐 임플란트가 그래도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네. 그럼 덴티움과 오스텐 임플란트 어떤 부분을 더 포트폴리오에 넣게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도 오스텐 임플란트가 최우 우선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스텐 임플란트가 일단 이 시장에서 1위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텐 임플란트가 가장 최우선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에서 좀 이제 좀 무겁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덴티움도 나쁘지 않는데, 오스텐 임플란트 한번 잘 지켜보시면 정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쨌든 오스텐 임플란트를 주요 토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봤네요. 오스텐 임플란트에 이어서 덴티움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7만 원대 있을 때 이제 7만 4천 원대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자주 이제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자동차 혹은 반도체 섹터가 한 번 정도는 좀 주도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가 상당히 오래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물론 뭐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들 그리고 서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이제 수익성 부분에선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3년 만에 또 매출 또 1위를 또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으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업황 내에서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뭐 5G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고부가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반도체는 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들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들의 상승들도 업황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 또 필라델피아 지수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갔다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해당 라인 조금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고 한동안 좀 뚫지 못했었던 그런 85,000에서 87,000원 밴드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이전과 같은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해서는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도 들어왔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83,000원대를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 82,800원, 900원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2% 가까이 강한 또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 긍정적, 거기에 디지털 화폐랑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지금 엮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그런 이벤트가 있고 오늘 또 이제 메타버스를 또 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또 요인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의 대장은 대장인가 봅니다. 이렇게 여러 섹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또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답답했던 흐름들 이제는 좀 뚫고 가기를 바라면서 삼성전자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